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제 또한 앞장선 귀한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조 의원님 또 귀한 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간담회를 함께 갔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화 내용까지라도 주님 주관해 주시고 또 어떤 이제 구설에도 휘말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김포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정말로 이제 이 김포를 밝고 맑게 이끌어가는 그런 임원들 새로 구성되어 싸우니 모임마다 함께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모인 심령들 발걸음마다 함께해 주시고 영광 하나님이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단법인 한국청소행복나눠방고 지금 11년간을 같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같이 해오고 있으면서 우리 그 경기도 교육청에 우리 그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어서요. 그리고 변함없어요. 그 어떤 적든 크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본인이 또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지키는 그런 분이고 또 지난번에도 시장도 나왔지만 이제 올해는 진짜 시장으로 오게 되면 아마 우리 제가 이제 기독교 간담회를 연합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시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또 해나가면 직책이 많습니다.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직속 것도 자문위원회에다가 또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또 있으면서요. 뭐 그 저기 경력을 화려하게 많고 또 주위에 인풀들이 잘 돼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친구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김대현 대표는 저 제하고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은 좀 찾아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 뭐가 잘못됐는지 서로 의논하고 또 안 되면 뭐 고발도 해야 될 거는 또 고발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곳을 이렇게 밝혀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항상 제하고 같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이고요. 글을 참 잘 씁니다. 자 우리 김세현 우리 저 대표님은 평화교육센터를 해가지고 오빠가 목사님이었어요. 네. 예, 목사님이시고 전부다 천주교인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의원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학벌도 박사를 가지고 있고 교수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김포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또, 지역으로 신도시 운양도. 운양도. 예. 그래서 이제 한 문제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그 기아자동차 대표인데 이제 오면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어디든가 나는 기회를 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청소행복나눔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또 김포민주통일평화 프로그램 북한 선교하는 거 그거 지금 사회단체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또 좀 더 서로 많이 좀 도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한 번만. 네, 김세연. 아, 연자. 진짜 네. 연자. 네. 우리 목사님이 신도시 쪽에 계시죠? 아, 네. 신도시. 장기 쪽에 있습니다. 장기도. 아, 장기도. 네. 네. 회장님. 일단, 일단 아젠다는 우리 그 기독교 연합회하고 시가 앞으로 이제 시장이 된다는 가정에서 이제 뭐가 지금 이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론 지금은 이제 그걸 정확하게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인식을 하고 또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그 시하고 또 이 김포 기독교 연합회하고 어떤 방향으로 같이 상생을 할 건가도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김포시 연합회는 뭐 어떤 그 편향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무슨 당이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그 어쨌든 그
김부시장님을 보면 약간 그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정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았어요. 무슨 저 조기 그 이제 뭐야 조상 기도회 같은 걸 해도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참조하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기독교라는 게 어느 편이다 그런 것보다도 또 상생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서로 도와주는 거고 또 뭐 울어야 젖을 준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뭐 서로 유익된 편에 또 아무래도 기울어지는 게 사실이지. 성경에도 보면은 뭐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누그러뜨린다고. 뭐 서로 이렇게 상생해서 좋은 것을 얻는 게 목적이지 어느 당 우리 편 우리 기독교 연합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도움 받을 건 도움 받고 또 뭐 이렇게 이왕 나섰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뭐 시연합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뭐 술잔이 있기는 하죠. 사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그런 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의 입장은 뭐 어느 편도 아니다. 김포시 전체가 잘 되면 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원하는 거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상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조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냥 일반적인 원래회의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참여하고 인사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네, 너무 의외로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다른 분 저인데 우리 유현정 씨 딸에서 특별히 내가 네, 모르는 분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김광준 목사님이 이제 지금 이번에 기독교회장 됐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이 물건이 좀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김포 전국단위 조직인데 기아대체 그 김포지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 목사님들만 계신데 저만 목사가 아닌 평범한 하나 일반인으로 참여했는데 초청했던 목사님들 한 분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그 의정활동에서 쭉 저를 봤대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그런데 철학이 좀 있구나. 그래서 저를 이제 초청해서 영광스럽게 임원이 같이 이제 회원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뵙게 됐었죠. 근데 이번에도 기독교 회장님까지 되셨는데 기회 주고 또 늦게나마 축하한 말씀을 드립니다. 임원님들께서 바쁘신 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기독교 계신 분들이 이제 보면 작은 교회에 계신 분들이 또 사회적 참여 역할, 또 좀 기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작은 교회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시고 어려운데 함께 이렇게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제시대 때 늘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 또 그 이후에도 기독교가 그런 어떤 시대적 소명들을 또 열심히 해왔고 또 그 빛을 비쳤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뭐 그 공천사회에서 도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김광희 목사님이 저희 당의 이제 어쨌든 시를 저희 당에 좀 이렇게 책임을 부여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아쉬운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기독교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영역에서 다 힘들지만 기독교 또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이거에 대한 작은 공감, 작은 성질이 부족하다. 민주당의 가치관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혁이나 혁신이 대단한 아젠다도 있지만 사람들이 불편한 점들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불편한 도로가 있다면 그걸 잘 평평하게 구별을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작은 개혁이라는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큰 아젠다도 있지만 지역에서 아젠다와 중앙의 아젠다는 약간 다르다. 그래서 그거에 매몰되지도 않고 그거에 또 너무 이렇게 종속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 지역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그 모순된 점들을 변화시키려는데 우리 여기 계신 그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다고 봐요. 오늘 아마 함께 하신 우리 김대원 우리 형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10m 이나 자다 오면 뭐 돈이나 온 것도 아니고 밥도 안 나오고 맨날 욕만 먹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기득권하고 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지역의 모순된 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오랫동안 봐왔어요. 저하고 정치 행보를 떠나서 저는 그런 그 올바른 생각을 가시는 분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 이제 김세형 교수님은 그 여성이 어느 대학을 갔더니 그런 구호가 저는 정말 멋지더라고요. 예, 부드러운 그 리더십으로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성으로서의 그냥 정치적 그 욕심 갖고 접근하는 사람이 딱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짧은 그 의정활동 경험을 보면 어떤 그 영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 모순된 점을 많이 발견돼요. 아, 이걸 좀 제도권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이런 걸 몸으로 부딪힌 사람들이 되게 정치권에 가면 우수한 그 의정활동을 합니다. 근데 막 그냥 속된 말로 그냥 포문보궐이 강한 영분들은 4년 동안 그런 게 한 행동만 해요. 그건 뭐 또 국회의원들 마찬가지고요. 그런 역할을 김세형 교수가 많이 하실 거고요. 이제 좀 늦게 오신 우리 장홍환 회장님은 시원시원하십니다. 이해를 모르시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단체 활동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런 분들이 왜 미리 좀 저번에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왜 2018년에 우리 당 공천을 다 그렇게 하셨냐고 목사님들 몇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공천권자가 아니라서 근데 권한이 없었다. 근데 정말 준비되신 분이셔요, 저분. 지역에서 해병대 졸업하시고, 아니 해병대 제대하시고 지역에서 사업하시면서 온갖 그 손길을 다 미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 나이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응원해 주셔서 네. 지역에 들어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다. 유권자의 수준과 정치인 수준은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례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 리더자들이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떤 정치적 편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인재들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이 바쁜 시간에 별도로 이렇게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인사드려서 소개할게요. 성함은 장호만 대표입니다. 이 마성 가다 보게 되면 기아자동차 서비스 있잖아요. 기아모터스. 거기 대표로 오랫동안 서비스 김프에 사실 그 엄지에 힘든 일들 많이 했습니다. 인사하시죠. 이런 자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그 봉사단체에서 한 25년간 정도 지금 근무해왔습니다. 기포 로타리에서 지역장과 뭐 회장까지 다 지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조 의원님께서 이야기 말씀하셨지만은 저 그렇습니다. 밖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근기하고 해도 그냥 통과가 내지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역에 갔다가 우리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 갔다가 좀 관찰을 시켜야 되겠다. 제가 그 열심히 했습니다. 부족하기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들께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또 저기 의견을 한번 듣고 또 우리한테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임 네, 최병아 목사님 다음. 회장님 말씀하시죠. 특별하게 꼭 말씀 드릴 건 없고 나중에 뭐 당선이 되시면 우리 기독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저희 김포에 12만 성도님이 계셔요. 12만 성도님인데 이분들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분이 계신 교회인데 그동안 보면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 어떤 편향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치우치지 않게 편향되지 않게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 출마하셔서 당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당선이 되시면 좀
나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반갑고 조용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제가 이제 성향이 이게 좀 말을 막 포장해서 얘기를 못하는 성향이에요. 아마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한마디 하면 꼭 약속을 반드시 시킨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쇼맨십이 좀 떨어집니다. 네, 좀 그걸 좀 길러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태성적으로. 네. 아유, 정말 진심인 걸 뭐 어떻게. 우리 또 사무총장님부터. 네, 똑같은 같은 의견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죠. 열심히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 부에 있는 이쪽 부서입니다. 네. 제가 아직 말씀 드리기가 이렇게 좀 많이 조심스러운데 지금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도 어디 아니 저는 친구가 네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쪽에서 이제 우리 쪽에 한다. 우리 차례대로 이제 오면서 지역 출마하는 거, 그거 하고 이름하고 그 또 앞으로 뭐 이 부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김포 사람은 아니고요. 김포로 이사 온 지 20여 년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통신초등학교 개교하면서 우리 딸이 거기 들어가면서 이제 운영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지역에서 여러 이제 시민사회단체 성격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이런 모든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발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이제 제시하게 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기득권보다는 낮은 곳, 어두운 곳, 이제 교회에 여기 이제 교회니까 억눌린 그 다음에 탄압받는 곳에 이제 관심을 두고 활동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정치, 올해가 이제 정치의 해인데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이렇게 출마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욕 내지는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게 가장 그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으신 분들 시민들을 위한 활동이 어떤 활동들이 가장 나름대로 제약받지 않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고민들을 지금 쭉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의 상황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조승현 의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하고 독선적인, 그리고 이제 정치, 세력 가지는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는 좀 올해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바꿔내는데, 제 역할이 거기에 있다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주어진다면은 저는 이제 그 역할들을 다 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한 대표님.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친정에서 7남매 다섯 번째로 태어나서. 아버지께서 이제 그 공기업인데 사실은 이제 그 기술직이셨어요. 전남 화순 출생입니다. 화순에 가면 이제 화순 탄광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술이 있으셔가지고 발파 기술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것을 인정을 받아서 사무의 일을 하시다가 85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7남매 이제 7명의 다섯 번째니까
사실은 제가 교수에, 박사에, 기초의학, 예방의학을 했는데요. 곱게 자랐겠다, 등등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형제 가운데서 공부 자리야 대학 간다, 못하면 못 보낸다,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행학습이 저절로 됐던 것 같아요. 두 살 때 쭉쭉 오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이제 공부 좀 잘했겠죠. 6살 때 한글을 다 떼고, 구구단도 다 떼고, 오빠들이 책받침까지 구구단 내면 듣고서 이제 그게 이제 공부가 됐고, 이제 잘한다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하게 됐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가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중간중간에 다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있었고, 큰 오빠가 아까 지금 목회자로 있는데, 사실은 장남이 이제 그 법대를 나왔어요, 오빠가.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서 군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어려운 환경을 오빠한테 기대를 온식도 하면서 바꿀 것이다, 집안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되신다고 했고, 늦은 나이에 이제 대학원을 이제 그 구의동에 있는 그 장로의 신학교죠? 예, 예. 그 위를 이제 대학원을 갖고, 제 기억에도 제가 오구이 오빠를 재본도 떠주고, 책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해서 뒷바라지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핍박 비슷하게 형제들 원망도 하고, 혼자 장남이 이렇게 집안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막 그런 실망들도 하고, 사실은 집안이 온통 기독교, 집안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하게 변함없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어떠한 것보다도 신앙의 힘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갔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몸소 체험했고, 그리고 특히나 관심 있는 게, 사실은 그 법대 간 오빠도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어려웠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랬고, 고등학교는 이제 공주일고를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제 김포 청소년 육성재단의 학교밖 그 아이들 멘토를 하고 있는 이유도, 가정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학교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꾸준하게 그 정기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척 관심이 많고, 그래서 관심 분야로 또 사람이 쭉 종사해오고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내용도 알고, 또 그 안에서 그림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이웃들에게 더욱더 그 섬세하게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신지도 잘 압니다. 너무나 그 초호화되고 대형화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심히 안타깝고, 어려운 곳에 힘쓰고 그래도 부족할 지금의 그 세계적인 현실에 볼 때, 그런 것들에서 좀 사회적으로 어둡고 어렵고, 또 청소년기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사회적으로 뒷받침을 우리가 되어준다면, 이 아이들이 어떨까, 어떤 그런 사회적 방향이나 미래의 비전을 꿈을 꾸고 가는데 어떨까, 그런 역할들에 좀 같이 힘을 실어주고 싶고요. 옆에 있는 이제 여기 교회를 찾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더군요. 예, 정말 10개 정도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어디일까 왔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 얻어보니까 우리 대운 친구도 여기에 집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예고하지 몰랐지만 옆에 와서 너무나 반갑고요. 같이 이제 시민단체에 이제 몸을 담으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고,
저는 김포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되지 않았고 또 김포 사람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그런 느낌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김포가 김포 사람이 아니라고 20여 년 넘게 저는 이사 와서 산 친구도 말한 것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잠시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그러한 의식으로 사회를 대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김포에 와서 살면 다 김포 사람인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팀 하나 뭐 이렇게 등등 얘기들을 정치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우리 사실은 신성한 정치는 신성한 것이고, 또 정치인들이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심부름꾼이다, 우리는 그것을 대변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출마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인이 바르게 나아가고 또 정말 옳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김포가 되고, 또 이것들이 확장이 되어서 정치인들도 조금 바뀌고 이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우리 개척교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께 또 힘이 되고, 또 그분들의 또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저도 이렇게 저의 열정을 다 나눌 생각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고 장황하게 두서없이 말씀 올렸지만, 아마도 저의 작은 그 메시지는 전달됐으리라고 믿고요. 또 소소하게 또 어떠한 자리에서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저의 그 어떤 깊은 이야기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뜻밖의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귀한 시간 또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시간이 아닐까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시의원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6월달입니다. 시하고 시장하고. 네. 아, 그래요? 네, 2월 18일 도지사 교육감. 네. 그게 지방선거 이쁘게 뽑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장엄한테. 아, 죄송합니다. 좀 늦어가지고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이게 오늘 1년짜리인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냥 야 잠깐 시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른 쫓아왔습니다. 저는 뭐 김포 온 지 지금 한 40년 정도 됐고요. 지금 기아 자동차 지금 가운을 그대로 입고 갔습니다. 그냥 급해가지고. 기아다운 서비스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수도에 말씀드렸지만은 김포에 와가지고 여러 단체장을 거쳤습니다. 로타리클럽 전문회장, 세등전후회, 그 다음 김포대학교 총동문회장, 그 다음에 단체장을 거치면서 우리 그 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기협회에 운영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우리의 어려운 점을 갖다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아주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시장님, 우리가 그냥 너무 부실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 불법 정비 이걸 갖다가 좀 해결해 달라고 면담을 좀 하자고 했는데, 이거라고 그냥 하는 이야기가 인연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운영진들하고 같이 그냥 면담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의 시간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간하고 선출직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너무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이게 밖에서 건의하고
해도 그냥 그 시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그 관에서는 이 내로남불, 물론 뭐 실질적으로 선거할 때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투표됐지만은 하고 나니까 이 독불장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단체에서도 장 회장님이 한번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그냥 큰 용기를 얻어가지고 정말 하게 됐고요. 아, 저도 지금 뭐 김포가 지금 언제지만 40년 되지만 김포가 처음에 왔을 때를 보니까 제가 해병대 그 부사관으로 왔었는데 46만이었습니다. 지금 50만이 되는 건 아니고요. 50만에 맞는 걸맞는 그런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지만 김포 우리의 리드는 김포의 토백이라는 그런 관념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며칠 전, 한 몇 달 전에 말이죠. 건축 허가를 조그만 걸 내려고 이제 그냥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김포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축 허가를 놓기 전까지는 60일,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내가 그, 또 다른데 그, 지방이 있는데 그, 조그만한 그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허가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허가가 나오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허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을 할 테니까, 이걸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냥 요지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김포 시민들과 시와 관계가 너무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덕관 안에 들어가면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더 편리하게, 우리 시청을 갖다 우리 안방처럼 들어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보려고 지금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 저는 지금 장기동에서 지금 한 30년 살고 있습니다. 호남 캐스트빌에 있습니다. 강정동, 강정동. 강정동하고, 그 다음에 김포본동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뭐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는 없고요. 전통 예상전. 시의원. 예, 시의원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 다 시의원이시죠. 관과 그 다음에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기기나마 어떻게 싶어가지고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냥 저는 아직까지 그냥 뭐 종교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 자신을 믿고 이렇게 그냥 40년 동안 김포시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저도 뭐 조그마한 사업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체가 사실은 제가 그 저번 7기 지방선거에 그 김도관 의원님께서 나오라고 그냥 상당히 그냥 저한테 그냥 요청을 돌았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냥 회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내가 의원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요즘은 시의원 나오고 도의원 나오고 공급도 주는데 왜 안 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 지금 우리 회사를 지금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회사를 지금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제가 그냥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존경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냥 공장도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주위에 있는 1공장, 2공장은 1공장은 정리를 하고 있고요. 2공장은 정리를 했습니다. 스피도 갖고 이번에는 진짜 지역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일을 하고 좀 오후에는 저희 이제 시민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만나러 다니는데 많은 지금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있으면 앞으로 뭐 시의회 제도관에 들어가면
진짜 그냥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선출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지역민들도 지금 우리가 선출직 부분들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심플뿐이 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은 안 나오셔요. 아, 네. 목사님. 저 나이도 많고 해요. 사실은 우리 지금 목회자들이 대부분 한국 땅 쪽으로 많이 사실은 지역지도 이명박 장로를 뽑았고 막걸리 뽑고 실체를 알고다 보니까 내가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내가 그 찍은 손을 자르고 싶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영도에 제하고 선배입니다. 선배고 제 친척 형, 그 호은배 목사라고 했어요. 그 형하고 그 엄청 친한 친구예요. 신문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민주당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보는 거예요. 그거 참 바꾸는 게 힘들거든요. 그 이 사상을 바꾼다는 자체가.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두드리고 지금까지 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다들 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는 가까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또 사실 그 정부가 하는 일들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리 없다라고 지금 제가 잘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또 못 받아들이는 목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대통령은 뭐 정치나 행정과 두 개가 함께 포함된다지만은 사실 김포 이 시를 움직이는 시장이나 이 시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행정가입니다. 제가 조성현 우리 위원장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고 시의원들을 제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또 경례가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분들이 사실 김포시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 행정가라는 거죠. 그럼 행정가가 될 만한 실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라는 걸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이제 제가 이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나이가 지금 27인데요. 아, 26, 67인데. 나이가 많아요. 이제 저도 이제 곧 70이고 뭐 돼야 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90살까지는 제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가운데 이 일을 관심을 가지고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사실 행정가들이에요. 시의원들이나 시장님들.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은 제가 제 간협에 안 끼어들어요. 제가 김두관 의원도 제 동아대 후배거든요. 후배지만 제가 그를 멀리 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가까이 하는 거는 우리 저 조선 위원장하고 우리 지금 시의원 후보 또 한 두 사람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김포시를 잘 이끌어 나갈 때에 또 우리 기독교가 사실 김포시하고의 그 소통이 이제까지 잘 안 됐습니다. 저도 저기 뭐 연합회 아침에 그 조상기대회도 가고 같이 밥도 먹어보지만 너무 무의미하더라고요. 그 기독교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사실 기독교가 김포시를 이렇게 제대로 깔린 일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 잘못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관계를 맺게 되면 시하고 기독교가 서로 이 협력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좋은 일들이 많죠. 물론 전도라는 개념을 떠나고 해요. 물론 우리가 선하게 얘기를 하면 자연적 전도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고, 지금 10월 18일까지 이제 입법부 등록을 합니다. 경선을 위해서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책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정책을 조 위원장님도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방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선거법에 이렇게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요. 여보세요?